One day, I saw my song, The Spectre, started taking off. While on the shoot for my next, literally everywhere. And that's how I ended up in one of my shows. 굿즈로 만들어버렸어. 노래 당사자가 저 밈을 적극 이용을 하네요. 야, 자기는 그냥 누워서 그냥 자고 있었는데 넷플릭스 보고 있었는데 어? 뭐야 이거? 거의 이런 겨. 노래가 근데 좋아야 돼. 노래가 좋은 것들이 저렇게 한번 되더라고. 이 새끼들. 아, 요즘 레이저 잘 나가긴 해. 레이저가 폼이 좋아. 폼이 미쳤어. Bro, stop blaming on lag. 움직이는 거 보니까 컨트롤을 하네요. 어, 깜짝이야. 어선더 기민 유출 공식 입장이 나왔어요? 기민. 2 days without document leak. Nonsense. For a good run, Mr. But we both knew it couldn't last. 어, 1-2-day가 아니라 이거구만. Could we interest you in some classified military documents? Did you say classify military documents? Classify military documents. Classify military documents. Classify military documents. 대체 게임이 왜 저래? 파워 팬솜이 너무 심해서 부셔버렸으면 개새끼. 별것도 아닌 게 까불고 있어. 야, 그러니까 확 그냥 부셔버리세요 그냥. 어? 아주 그냥 나쁜 놈이 그냥 어? 시끄럽게 말이야, 그죠? 너무 안 맞는데요? 너무 안 맞아요. 어? 이 스케이스 어디 거야? 개 쓰레기네. 짜잔! 사라졌습니다. 마이징크. BMW 오너가 글을 올렸어요. We are the green light came on. Should I be concerned? 이상한 파란 초록색깔 화살표가 떴는데 이거 이상한 건가요? 이거 정비 안 맡겨야 되나? 이게 뭔가요? 라고 방향 지시등을 처음 켜본다는 그런 BMW 오너 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리버스입니다. 와, 저 땡이 벗어? 헬로 올리버 티처스. 와우, 저도 탱이 뭐 어디서 아 본인이 만들었대. 와, 야, 개구수입니다. Gay, gay, definitely gay. Straight, gay. This is incredible. Straight, he's 97 straight. Out of 97. I told you guys have a gaydar. We can always gay, tell when a dude is gay. Kind of like you can tell just straight, by looking at a guy how big his d*** gay, is. Oh, yeah. Kind of hoping you disagree with me on that. Gay, straight, straight, gay. 본인이야. 화면이 꺼졌는데. Gay. 이게 왜 개인지? 난 이게 왜 개인지 이해 안 되네. 네, 재밌네요. 미국에서 유행 중인 지능물이래. 농담이 아니라 진짜 상품명이 머드워터래. 아, 그래? 커피의 대용품으로 2018년에 개발되었는데 노카페인을 주장하며 건강한 음료라고 팔고 있다. 마시는 사람들의 말로는 정말 흙맛이 나는 버섯차. 생각보다 마실만하다고? 흙을 돈 주고 먹어? 물론 진짜 지능으로 만든 건 아니고 인도산 짜이차. 차이가 차란 얘기야. 인도산 짜이에 차를 붙이냐고. 그럼 인도산 차차란 얘기야. 카카오 노루 궁뎅이 버섯, 차가 버섯, 영지 버섯, 동충하초 해가지고 아 버섯이 많이 들어가네. 그런데 한국인이 보면 뭔가 익숙한 재료들이 보이지 않나? 그렇게 다 여기 우리가 먹는 것들인데 영지 버섯, 동충하초 뭐 이런 거 한방에서 먹는 것들 아닙니까? 그렇다. 미국 놈들은 한약을 가루로 만들어 타먹고 있는 것이다. 이제 조금 있으면 미국인들이 침 맞는 날이 올 것 같다. 이오리 다리를 봐버린 선생님. 뭐야 저거. 아 뭐야, 얼굴이 달라졌어. 이오리가 누구야? 니케보단 낫잖아. 알겠습니다. 언더에이지 걸 엔조이어 여러분. 알겠습니다. 오늘의 커피 안주 어르신, 보통 이런 걸 디저트라고 합니다. 야 임마, 이 영수촌이라고 안 하고 스프링이라고 하는 녀석들. 어? 커피 안 주다 임마. 한국말 써. 디저트가 뭐니? 디저트가. 야, 저 걸어가는데?
보인다고? 뭐가 보인다는 거지? 아, 그 소작 그 화내고 있는 건가? 우작인지 소작인지. 제가 LA에 있었을 때 아, 또 시작됐다. 제발 죽여줘. 학교에서 수상한 영상 시청하기. 그 게임 팬덤 플러스 예. 학교 도서관 같은 곳에서 저런 걸 보고 있네요. 무섭네요. 어 뭐야? 아니 회색이 아니었어? 광채. 저거 사람 맞아요? 너무 밝은데? 가, 짐, 으서. 그녀가 곧 젤라가다. K국뽕 뺨 때리는 V국뽕은 뭐야? 아, 일본 여자가 베트남 남자들과 결혼하기로 결심하는 여섯 가지 이유. 2018년 베트남 남자는 일본보다 더 잘생겼다. 우리 딸님이 좀 죄송합니다. 시끄러워도 이해해주세요. 베트남 남자는 술을 덜 마시고 술을 마셔야 한다면 아내를 이길 수 없고, 아내를 때리는 남자는 매우 비겁하고 아내와 문화적으로 이야기하고 하인 존경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서 태어나고 아들에게 여자를 존중하도록 가르치기 때문이다. 어쩌고저쩌고. 일본 여자를 케이크처럼 쉽게 놀랍게도 일본 소녀들이 보여주다. 사실 일본 소녀들은 베트남 소년들을 정말 좋아한다는 것. 왜 일본이 환장하냐고? 그냥 저런 거 자체가 있다는 것부터가 애초에 그냥 그 일본을 약간 좀 더 위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그지? 약간 그지 않아요? 아래로 보는 거 아니냐고? 아래로 보는 게 아니고 위로 보는 거지. 왜냐면 일본 여자들이 베트남 남자에 환장한다고 이렇게 막 어필을 하려고 하잖아. 어필을 할 필요가 없잖아. 만약에 아래면은 그냥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일본을 언급하면서 일본 여자들이 남자도 우리한테 환장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굳이 내려치기일 수도 있고, 이거 상대방을 내려치기 위해서 내가 올라가는 거고, 상대방이 높으니까 일단 그거 기계 기자에 깔려 있잖아. 이해됐어요? 내려치기 한다는 이유는 뭐야? 위에 있으니까 내려치기 한다는 거 아니야. 나의 입장 표명이 아니고 그래 보인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보인다. 근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도 좀 있지 않나요? 중국에도 막 있고 막 이렇게. 아무튼 뭐 굳이 찾으면 다 나올 것 같긴 한데. 예, 인도가 국뽕이 개심해? 그래, 모든 나라가 다 국뽕이 있대. 어떻게 국뽕이 없어? 다 있죠 어느 정도. 국뽕이 없을 순 없지. 혹시 이 그림이 움직이나요? 그럼 성관계 부족이래. 빠르게 움직이면 엄청난 부족이래. 그랬더니 아침부터 이런 것 좀 올리지 말라고. 내가 안 움직이는데? 이런 모습 보고 있는데 마눌님 와서 보더니 와 존나 움직여. 세르드님 이거 움직이는 것 같아? 어? 어때? 손가락으로만 계산하는 미친 영재? 밑에 숨어 있었네. 뭐야? 아 뭐야? 요즘 애들은 모르는 옛날 휴대폰 기능. 안테나도 때리는 벌칙. 아 이거 진짜 아픈데. 저게 이상하게 아파. 저게 저 알아요? 아 저거 진짜 이상하게 아파. 저게 소스 자국. 뭐야 저거? 떨어진 거구나 한마디로. 근데 올려놨는데 왜 또 떨어지는 거야? 미끄러지네 위에서. 어떻게 떨어진지 딱 알겠어. 그지? 똑같이 두 번째. DC에서의 나의 평가, 지산준 평가. 저를 평가했어요 누가? 연륜의 차이다. 20대 아님? 전마 92년생인데 노아님. 생긴 건 거의 40대 초반인데. 야 누구냐? 어? 40대 초반이라니. 야 30대야. 30대 초반이야 인마. 이모셔널 다메. 근데 내가 이 상태로 그대로 늙으면은 나중에 50대 됐을 때 어? 40대 얼굴인데? 이럴 수 있거든. 그러니까 20년만 기다리면 돼. 신장 투석용 바늘 굵기 좀 많이 굵은데요? 거의 한 이 정도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가는 별주부에게 홀랑 소가 용왕에게 뺏겨도 신장은 주면 안 된다. 알았지? 하늘이 내게 준 목숨 두 개다 생각하고 있어라. 물 많이 마시고 술 적당히 하고. 그래. 이런 걸 좀 고인 광고에 넣어줘야 돼. 술 그만 마시라 하면서 이 바늘 한번 보여주고 굵기. 와, 왜 이렇게 두껍냐 근데. 내가 병원에서 환자 이송할 때 본 난동 환자의 10중 8구는 죄다 투석 가야 하는 환자였다. 가기 싫어서 엉엉 울기도 하고 링거 달아두는 봉 잡고 휘두르기도 하고 가지각색. 투석하기 싫다고! 아, 얼마나 무섭길래. 저거 하나만 꼽을 것 같지? 두 개를 꼽는다고? 와, 씨. 몸에 구멍 내는 거네. 근데 왜 이렇게 바늘이 굵어요, 근데? 어? 개 두꺼워, 바늘. 아, 돌 때문에 그런가? 아, 일반 바늘로는 안 돼서 그런가? 와, 개 두꺼워, 진짜. 와. 술, 담배, 노노. 야, 간호사가 저거 찔러줄 때 저럴 거 아니야. 자, 추석할게요. 자, 살짝 따끔 하는데. 자, 살짝 따끔. 좀 아파요. 저거 찌를 때는 약간 온몸 그 사지를 다 묶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정신병동에서 이렇게 팔다리 묶잖아. 저거 해놓고 못 움직이게 한 다음에 찔러야 될 것 같아. 진짜 엄청 아플 것 같아, 내 생각에도. 알짜 배기만 압축한 실전 한국어 책? 데일리 코리안. 폼 미쳤다. 똥줄 탄다. 어우 나 똥줄 탄다. 저도 재밌게 보고 있어가지고 BTS 편 너무 재밌게 봤어. 제가 일산 사는데 아니 왜 이렇게 일산 사람들이 많아? 나 너무 보면서 너무 동질감 느껴가지고 일산 닭칼국수 얘기하고 막 일산 호수공원 얘기할 때 아, 너무 기분이 좋았어. 와 일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BTS가 일산 사람? 와 안녕하세요 범블비입니다. 와 빵댕이 보소. 디자인 전공이 보면 BTS 오는 거? I have a pen. I have a apple. 아. I have a pen. 아! 아! 아, 개열 받네. 유저들의 필 스펜서를 향한 욕설도 필연? 게임 패스 가격 인상은 필연이다. 아. 월 $2씩 오르는다고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유저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똑같다고 하더라고 요즘에. 조금 괜찮은 게임들도 있는데 이번에 뭐 스타필드 같은 거 이게 스타필드가 좀 성공했어야 돼 사실은. 굳이 따지자면 플스에서 따지자면 라우어나 가도버 같은 수준의 어떤 그런 중요한 타이틀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좀 재미가 없는 건 아닌데 호불호가 좀 있잖아. 그리고 한글화도 좀 안 해주고. 근데 얘네들이 좀 일을 못하기는 해. 얘네 한글화 완전 개판이잖아. 게임 패스 들어가면은 깔끔하지 않아 이게 한글이. 그래서 게임 제거 누르면 지금은 계속 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잖아. 옛날엔 이게 예 아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예 아니오가 아니고 예 아였다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좀 그 사람들이 좀 느끼는 그 서비스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는 거지. 어? 뭔지 알지? 이런 것도 안 하면서 뭐 가격을 올린다 이러면 뭐 아주 안타까워서 그래. 게임 패스 잘 쓰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 어쩌라고. 그래도 마스가 마크는 관리 잘하던데. 아니 마크 하는 사람 얼마 많겠지만은 마크를 나 같은 사람은 아예 안 하는데 그 관리 잘하면 저 뭐. 아 곰들 시원하게 긁으라고. 와. 이따라키마스. 부숴버리네. 유치원생 딸이 학예회에서 백설공주와 일곱 남쟁이 연극하는데 배역을 숲에서 기어다니는 지렁이로 지정받아서 하기 싫다고 떼쓰는데 역할 다른 걸로 바꿔달라고 하면 진상인가요? 여자애가 맡을 수 있는 다른 배역으로는 대충 백설공주, 말레피센트, 나무, 새, 사슴, 다람쥐 정도 있는데 기어다니는 지렁이네. 이거 뭐 거의 뭐 이거 따돌리는 거 아닌가? 기어다니는 지렁이를 왜 굳이 배역으로 지정을 해준 거죠? 이건 좀 너무 그렇지 않나? 아니 게이득이잖아 완전 쉬워. 그러니까
내가 나서서 저 깍두기 지렁이 할래요 하면 모르겠는데 저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지렁이 할래요 하는 건 상관없는데 내가 뭘 하고 싶은데 그런 건 좀 그렇잖아. 근데 나라면 기어다니는 지렁이로 만족할 것 같아. 아 개꿀. 다른 애가 야 좀 바꿔주면 안 되냐? 나 지렁이 하고 싶은데. 아 꺼져. 너는 백설공주 해. 나는 주말 내내 편하게 쉬면서 대상 하나도 안 외우고 딱 가가지고 그냥 지렁이만 하면 되는데 어? 백설공주 맡은 애는 외워야 한다. 대사 외워야 한다. 어? 개꿀인디. 형우야 이거 뭐야? 힘센 고릴라. 그치. 엄마. 그치. 그치는 뭐야? 그치. 개킹 받네. 고인의 마지막 영상이래.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지? 이런 영상이 온라인에? 십척 생사에 안 씻고 오는 거 그냥 밈인 줄 알았는데. 밈이 아니었군요. 예. 불편한 자리라고? 원래 이거 팡 터지지 않나? 아, 안 터지는구나. 아 이런 제길. 왜 안 터지냐고. 아이폰 15 프로 맥스 언박싱 영상? 와 사셨어요? 부럽다. 좀 불안하다 근데. 어우 미쳤냐? 미쳤어? 어디서 언박싱을 하는 거야? 아니 퇴근하고 왔더니 우리 집 강아지가 내 방에 깜짝 이벤트 해줬대요. 멍멍아 고마워. 덕분에 방에서 신발 신고 다니게 됐어. 미국인 된 것 같고 좋다. 타지에 온 것 같아. 기뻐서 눈물이 날 것 같아. 엄마가 심심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직소 퍼즐 만들어 왔어. 수제야. 수박 처음 먹어보는 사람? 그걸 왜 긁어먹어? 아우 짜증나. 아우 씨 먹지 마 그냥. 야, 오늘 나. 야. 뭐야, 뭐 하는 거야? 뭐야? 내일 외계인이 지구에 불시착할 때 인류를 대표할 인물을 한 명만 뽑아야 한다면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외계인이 왔을 때 뽑아야 될 대표. 일단 이 아마존 사장님은 아니야. 왜냐면 좀 그렇습니다. 몇 가지 제가 안 좋은 뉴스 좀 봐가지고 이분은 아니고요. 전 개인적으로 4번도 아닙니다. 4번 뭐 인스타 뭐 메타 뭐 이런 거 있는데 좀 이제 페이스북 이런 거지 뭐 따로 막 기술이 막 하드웨어적으로 뭐 없지 않나요 잘? 그죠? 1번이 맞는 것 같아. 예. 네. 아니 내가 일론 머스크 좋아하는 건 아닌데 굳이 한 명 고르자면 1번이 맞는 것 같아. 그래 4번은 외계인 편이야. 이미 와 있는 스파이라고. 인간이 아니라고. 알겠어요. 레플리언이라 얘는 일단 제외야. 4번은 1번 별로 신뢰가 안 가? 그렇긴 해. 그냥 5번 트럼프를 보내라고? 갑자기 5번이 왜 나와? 정치인이 아니고 그 기업인 중에 한 명 고르는 거니까. 수 하려고 그랬는데 어라 이게 아닌데. 마마미야! 아! 마르가리토! 로블로스 코리안 하이스쿨이래. 어디서 많이 본 몽타주다. 여기 아이폰까지 디테일 보소. 너무 정확해, 너무 정확해. 개 잘 그렸네 진짜. 자본주의 무서. 카네가 나요. 역시 메탈은 암컷 멋지기. 예. 메탈 음악 정력 감퇴시켜. 메탈이란 장르의 음악이 고음을 내는 장르다 보니 여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 성 기능을 떨어뜨린다고 발표하였다. 진짜야? 아니면 뭐 유사 과학이야? 김경호가 누구예요? 아, 그래서 머리카락이 긴 거라고? 유사과학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산준 유튜브로 구독하면 키가 커진대요. 지산준의 효능.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